그래, 일단 그 육과 육과 그 내가 준 이거 대화 나와 있는 거 있잖아. 페이지는 4페이지거든. 육과 4페이지. 원본 있잖아, 원본으로. 이게 그때 그 하다가 내가 좀 잘못 본 부분이 있거든. 그래. 여기 뭐 can stay 해가지고 can 이제 뭐 조동사로 해서 뭐 그게 아니고 여기 s 쓰는 거 맞고 내가 s 지우라고 했잖아. s 그대로 쓰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로 나왔어. 이게 이제 주어. 이렇게. So, 우리의 trash can이 쓰레기통이거든. 우리의 쓰레기통이 이런 텅빈 상태로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쓰레기통이 텅 비어 있어. So, trash can. 이 can이고. 얘가 이제 3인칭 단수지. 3인칭 단수지. 그런데 S 쓴 거야. 그러면서 S 이거 다시 써주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뽑아줄 때 그건 따로 안 뽑아줬구나. Real life는 안 뽑아줬지. 그래. 그 Real life도 지금 학교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아가, 너는 이거 영상 파인 앞부분 조금 한거 있으니까. 그래, 그 리얼라이프는 그래 내일 줄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have PP를 쓴 거. 현재 완료.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what I should buy 뭐 그런 걸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언제 가야 할지 말해.
Tell me when to go 하면 되죠? When to go. 언제 가야 할지. 그 다음에 9번. 음표 읽는 법을 설명해 주었다. 돼 있죠? He explained to me 엄마는 법만 방법하면 how to 하죠. 엄마는 법 how to 뭐 읽는 거니까 how to read a note. 그래서 노트가 이제 그래. 자,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자야 할지 그쵸? 생각하고 있다. We're thinking about where to sleep 하면 되겠지. 자, 이거 뭐쭉 하면 됐네. 자, 얼마나 했는데 I don't know where 뭐 그죠? Where to sit 어디에? Do you know what to 저 what to read 무엇을 읽어야 할지 그죠? Can you tell me how to dance?
자, 요거는 뭐를 물어본 걸까? 자, 이건 뭘 물어본 거야? 이번에 문법. 이번에 문법인데, 이거 몇 형식? 5형식. 그죠? 5형식에서 He makes me happy. 이거죠? SVOC. 5형식 동사들. 아, 근데 잠깐만. 무조건 나 5형식으로 보면 안 되고. 자, 근데 얘는 5형식이요. make가 여기서는. 자, 뭐야? 걔는 만든다, 나를 행복한 상태로. 그래서 all을 오스한 상태로 만들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태를 나타낼 때. 그리고 여기 오스 이게 그 목적격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 자리에는 부사 안 된다고 했었죠. 부사 안 되고 형용사. 부사는 부가성분이니까, 근데 보는 필수성분이니까. 자, 나를 하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클린이냐, 클린이냐, 형용사냐, 부사냐, 그렇지? 자, 이것도 you keep your room. 자, 뭐야, 너는 유지해야 된다. 너의 방을 어떤 상태? 이러한 상태. Keep your room clean. 형용사. 자, 여기 keep도 뭐야? 5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 거다. 자, 5를 오스한 상태로 유지.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그거 하다가 나온 거지. 자, 이건 뭐야? 그녀는 만들었어. 가방을 만들었어. 근데 가방을 느린 상태로 만들었던 말이 안 돼. 얘는 따로야. 그녀는 가방을 만들었어. 끝. 이거 자체로 끝나기 때문에 얘는 뭐야? 부가적인 말. 그래서 슬로우. 여기서는 부사를 써야 돼. 왜? 여기서 make는 3형식이니까 5형식이 아니고. 그리고 부사는 뭐를 보여준다? 부사는 일반 동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가 일반 동사니까 부사. 어떻게? 느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 시험 이제 헷갈리게 할 거다 이거야. 무조건 make 나왔다고 형용사 쓰면 안 돼요. 해석을 해보고 해야 돼. 얘를 이런 상태인지 아닌지. 4번. 생각했다 그죠? 나는 found the puzzle. 나는 느꼈다. 여기서 이제 find 과거죠. 느끼다, 느꼈다. 뭐가, 얘가 뭐라고, 이거라고. 그래서 그 퍼즐이 어떤 상태? 쉬운 상태인 거야. 그래서 얘 둘이 관련이 돼 있나 보는 거지. 아, 얘가 쉽고. 그래서 이 find도 5형식. 그러니까 이것 중에 관련이 돼 있나 보는 거지. 너의 방이 깨끗하고 내가 행복하고. 근데 가방이 느린 거랑 상관이 없잖아. 얘는 관련이 없죠? 관련이 있으면 보호. 그래서 형용사.
이건 그냥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막 told me 엄마 나에게 이거 what to buy 하면 되죠. What to buy 무엇을 사야 할지 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I don't know how to bake cookies 하면 되죠. 쿠키 굽는 거를 how to bake cookies. 그 다음에 3번 말해주세요. When to watch a movie 하면 되죠. 다음에 do you know where to ride a skateboard? Where to 어디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지. 자, 밑에 있는 거 보기에서 골랐죠. 그래서 페인트. 그래서 얘는 페인트 칠했다. 테이블. 그 테이블을 어떤 상태, 어떤 색깔일까? 이제 옐로우죠. 옐로우로 둘이 관련이 돼 있죠. 자, 아빠는 keeps 한다. 그의 차를 유지시킨다. 어떻게? tidy죠. 그러면 아빠 차가 tidy한테. tidy가 뭐죠? 옆에 깔끔한 남아있죠. 그 다음에 나는 절대로 만들지 않았다. 나의 시스터를 어떻게? upset. 시스터가 upset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왜? 아 뭐 하냐? 없이 시스터가 upset 할 수 있는 하지 않았고 나의 친구들은 find 느낀다. 발견한다. 얘가 difficult 하다. 그쵸? 어렵다. 그래서 수학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관련이 돼 있죠? 그 뒷장은 보니까 같은 거더라고, 이게. 여기 첫 번째 저 Can you tell me what to do? 여기는 이제 의문사 플러스 두고 Sure, I want you to do. 이건 되게 절묘하게 해놨네요. Want you to. 여기서 want는 거죠. 그 S 이거 O형식 OOC 어제 얘기한 거 OC 자리에 to 쓰는 거는 뭐 빼고 사역이랑 지각 빼고 나머지 전부 다 to 쓴다 그랬죠. 사역 빼고 지각 빼고 세영아, 세영이는 혹시 그 영상 봤나? 어제 거 봤어? 그제 거도 보고? 아, 그럼 아빠도 다 본 거야? 오케이, 그래. 오케이. 혹시 세영이는 봤어? 아직 안 봤어? 그래. 또 보고, 그치? 자, 2번. 들을 수 없는 거. 나의 친구들은 느낀다. 에이미가 어떤 거지? 그러니까는 형용사 써야죠. 요 에이미가 어떤 상태를 하니까 그래서 알았어. kind 되고 rude가 다 되는데 요거 안 되죠. beautifully 요거는 ly full에다가 ly 에서 있는 부사죠. 여기에
여기 부서 안 된다고 그랬지? 이건 다 형용사예요. 친절한, 이건 무례한, 그죠? 이거는 뭐 똑똑한, 이거는 뭐 친근한 이런. 그러면은 여기서 서연아, 여기 ly 들어가서 이거 부사 아닌가? 이거 부사야? 아니야. 이거 형용사야. 왜 형용사지? 자, 봐봐.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이거 내겠다는 거야. 자, 아는 사람들입니다. 명사에다 ly 붙이면. 명사에다 ly 붙이면 형용사. 근데 여기, 이거는 형용사에다 ly죠? 형용사에 ly 붙여 부사고. 그래서 명형부. 프렌드에다 ly 붙인 거지. 근데 프렌드가 명사지. 명사에다 붙여 형용사야. 근데 얘는 풀 자체가 형용사니까 부사고. 그러면 이제 프렌들리 말고 또 어떤 것도 있어? 뭐 러블리 이런 것도 형용사예요. 러브에다 ly. 이걸 만약에 고쳐 써라면 이제 ly 빼면 쓸수 있어요. ly 빼고 beautiful 쓸수 있죠. 요거 3번. 자, 이건 뭐야? 브라더는 따진다. 모른다. 무엇을 그가 배워야 할지,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음사 요 없애고 그 to,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what to learn. 부산으로 가는 어떤 기차. 이건 이제 대답을 보고. You should take. 너는 그 기차를 9시에 타야 한다. 그러면 언제 타야 할지 도대체? 자, 이거는 모양 나와 있죠. 이거 학교에서 해서 뭐 알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보면 되는데, 여기 두 번째 게그 세미 서클로 나왔어. 그 밑에 보면, 아, 이게 순서대로인가? 네. 다행이네. 여기서 세미가 무슨 뜻인 줄 알아? 반이라는 뜻이야, 반. 그래서 세미가 반이고,
그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 이게 발음이 이제 아이소 서비스인데 아무튼 뭐 그러고 그래요. 시제인 걸 대한 거. 프레젠트 심플 이게 프레젠트가 현재, 심플은 이제 단순이라는 거야. 단순 현재 시제. 그다음에 프레젠트 컨티뉴가 현재 진행. 그다음에 이거는 과거 거고 과거 진행. Present Perfect가 이제 현재 완료고요. 현재 완료. Past Perfect는 과거 완료. 이거는 미래. 이거는 Be going to. Modal은 조동사라는 거. 조동사. Modal Perfect는 조동사 완료라는 거. Perfect가 완료예요, 완료. 아무튼. 자, 숙제를 한다를 쪽으로 하면, 자, 채영이 어떻게 하죠? 내 숙제 입장에서 행하여진다. Is to APP done. 숙제가 되고 그 다음에 am doing 서현 어떻게 하지? be하고 am 진행형 때 어떻게 하죠? 진행형은 be being pp 여기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재잖아. 이게 현재니까 현재라니까. 맞아. is being done. Okay? 그 다음, did, 과거네. 여기서, 나는 했다. 이거, 과거로 뭐야? was done. Okay? 자, was doing. 세영이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과거. 과거 진행이잖아. was, 이거 be being pp를 했지? So, was being done. 3인칭 단수인지 잘 보고 has인지 has 그 다음에 그렇지 has been done 그렇지 have been pp 이렇게 그 다음에 had done 이거는
이거는 head, pp, 과거 완료. 과거 완료, 다른 말로 대과거. 이거는 head, been, pp 하면 되겠죠? 그러면 my homework, had, been, done. 서연이, will do 어떻게 해야 돼? My homework. 이게 will이 조동사잖아. 그러니까 조동사하고 PPP 쓰면 돼. My homework will. 그 다음 뭐야? Will be done. 그쵸? 조동사 뒤에 원형. Be going to 뒤에 이것도 Be going to 이제 예정인 거죠. 자, 수민 어떻게 하지? Is 여기 Be going to는 will 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Going to 그다음 be 그다음 done. Be going to be done. 그러니까 be going to 그대로 쓰고 PPP 하고 자 세영 어떻게 해야 돼? My homework must. 그러니까 조동사지 must 그다음 be done. 돼야 되고. 자, 여기. 이게, should have pp가 나지. should have pp. 근데 학교 그거에 좀 잘못 나온 것 같더라고. 태어나 그렇지. 학교 그거 한번 봐볼래? 원본 봐볼래? 원본에는 should have done 나왔거든? should have done 하면 안 돼. 여기 should have pp. 요, 조동사 have pp 있잖아? 얘는 뭐예요? 얘는 해석이 과거였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should. 뭐뭐 했어야 했다. 뭐 그런 거야. 나는, 숙제를 했어야 했어. 근데 하지 않았어. 뭐 그런 거야. 그러면, 이 should, 얘를 수동태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should, have 그대로 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빈 pp 써야 돼. 얘는 should have been done 해야 돼. 아 미안. 여기가 원래 형태가 pp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이제 done 해서 쓰면 된다는 거지. so, 내 숙제가 should have been done. 이게 이렇게 됐어야 했다. 태어나 그치? 근데 이거 선생님은 별말 없었지? 그냥 보라 그랬나? 이거 한번 물어볼래?
거기 이제 보면은 그래 뭐 너의 학교에서 이렇게 뭐지 여기 이제 문장이 될만 같은데 여기 저 어울리려 자, 서현, 이거 무슨 뜻이지? 그래, 있다. 뭐가 있어? 어떤 우유? All little milk. All little milk. 그치. 약간의 우유가 냉장고에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리틀을 보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거. 세영, 뭐가 떠올라야 돼? 은성, 뭐가 떠올라야 돼? 어 리틀 하면 예를 들어서 뒤에 뭐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이 어떻게 돼? 긍정인지 부정인지 오케이? 긍정, 부정하고 뒤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야 되는지 혹시 은서 기억나? 그래 서현이 안 나? 어 그래 자 이거는 여기서 지금 리틀 나오잖아 오케이? 리틀은 뭐야?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나와야 돼 불가사 명사 알지? 그래서 이거 리틀이나 어리틀이나 리틀 뒤에는 전부 다 셀 수 없는 명사여야 돼 불가상 명사 알았지? 그거 적어놔 그래서 그러면 뒤에 나온 명사들을 보면 여기 milk 그 다음에 water 여기서는 그냥 a little bit인데 그냥 이거 빼고 여기서 a little은 뒤에 명사 없이 나온 부사처럼 생겼고 빼고 여기 sugar 그 다음에 tea 전부 다 셀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여기 french 그리고 time 그 다음에 월 다 셀 수 없는 명사들이야 알았지? 자 그리고 여기는 어가 있지? 여기는 어가 없지? 알았지? 얘는 긍정 어가 없으니까 얘는 부정 오키 그래서 a little니까 약간 있다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혹시 해석이 조금 아직 좀 생소한 학생들은 좀 해석을 여기다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았지? 자 이거 두 번째 거 이거 해석해봐 뭐야? 그래서 would like 나오죠? would like는 뭐